유럽에 들어닥친 금융위기로 인해 금값이 오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값은 한 일주일 사이에 온수당 한 100, 한 20, 30불이 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오늘로 보서는 뭐 그 최고 금값이라고 올랐다 그러는데 온수당 뭐 1243불에 마감을 됐다 그러거든요. 지난 2월 이후 금가격은 14%, 은가격은 무려 30% 급등했습니다. 은행이자가 연 2%에서 3% 정도를 감안하면 매우 높은 가치 상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이나 은처럼 선물 가치가 오르는 이유는 유럽발 금융위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IMF가 1조 달러를 투입한다는 소식은 결국 물가 인상을 가져오고 현찰 가치 하락을 불러오기 때문에 선물에 투자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가치 하락이 눈에 보이는 현찰을 쥐고 있기보다는 현찰 가치와 물가 상승률을 앞지를 수 있는 선물 투자가 현명한 사람들의 투자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정 위기를 갖다가 통화를 갖다 증가를 시켜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통화 증발에 따른 통화 인플레이션에 대한 헷지 기능, 그다음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금값이 많이 오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문의가 적어도 두세 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 금 펀드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금융 위기 이후 다가올 인플레와 이자율 상승, 현금 가치 하락을 대안은 무엇인지 현명한 사람은 이미 다음 순서를 앞서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